포토샵을 실행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는 166, 높이는 246, 해상도 100픽셀 per inch,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잠가준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기 위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여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왼쪽은 C0, M0, Y100, K0, 오른쪽은 80, 55, 0, 0, 가운데는 77, 0, 100, 0. 로케이션을 50%로 설정한 다음 옵션 바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패턴을 불러오기 위해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도형 레이어를 켜고 나뭇잎 패턴과 기준선을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옵션 바에서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하여 왼쪽 위를 기준으로 맞추고 엔터를 눌러 배치한 다음 레이어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을 숨기고 하트 나뭇잎 도형과 기준선을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 옵션 바에서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하트 나뭇잎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잎사귀, 작은 하트 나뭇잎 2개, 작은 잎사귀, 로고 도형을 각각 기준선과 함께 차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고 각 레이어 이름을 잎사귀, 하트 나뭇잎 2, 잎사귀 2, 로고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패턴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키기 위해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고 록 트랜스퍼런트 픽셀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열어 왼쪽은 20, 20, 100, 0, 오른쪽은 50, 0, 0, 10으로 설정하고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이제 이미지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하늘.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 레이어 이름을 하늘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하트 나뭇잎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키고 하늘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한 다음 하트 나뭇잎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며 클릭합니다. 매직 원드 툴을 클릭하고 단축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하트 나뭇잎 도형의 안쪽 빈 공간들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확장합니다. 하트 나뭇잎의 외곽선이 선택 영역으로 모두 표시되었으면 하늘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단의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고 지구.jpg 파일을 불러와서 매직 원드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50으로 설정한 다음 이미지의 검정 배경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표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쉬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Select, Modify, Contrast 메뉴를 선택한 다음 Contrast 바이를 8픽셀로 설정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고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다음 레이어 이름을 지구로 변경합니다. 지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늘 레이어의 마스크 레이어에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며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새싹.jpg를 불러와서
매직 원드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로렌스를 50으로 입력한 다음 이미지의 흰색 배경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 단축키 Ctrl Shift I를 누르고요. Ctrl C를 눌러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 위치, 각도를 조절하여 엔터를 누르고 레이어 이름을 새싹으로 변경합니다. 지구 레이어의 마스크 레이어를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Add Layer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새싹과 지구를 합성하기 위해 새싹 레이어를 잠시 숨기고 지구 레이어를 선택한 후 매직 원드 툴로 지구 이미지의 해양 부분을 단축키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이 표시되면 단축키 Ctrl과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복사된 레이어 이름을 해양으로 변경하고 새싹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새싹 레이어를 다시 보이게 하고 해양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위쪽 잎사귀를 작업하기 위해 잎사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Adjustment 레벨 메뉴를 선택하여 왼쪽 조절점을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밝기를 조절합니다. 잎사귀 레이어의 썸네일을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복사한 다음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컬러 모드를 RGB 컬러로 변경한 다음 새 창을 만듭니다. 새 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전경색과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필터, 텍스처, 스탠드 글래스 메뉴를 선택하고 디자인 온과 비교하여 수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의 썸네일을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레이어 이름을 필터 효과로 변경합니다. 필터 효과 레이어와 잎사귀 레이어를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링크 레이어를 클릭하여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잎사귀 2 레이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링크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잎사귀 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로 적용합니다. 이제 하트 나뭇잎 작업을 위해 배경색은 55, 0, 100, 0으로 설정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하트 나뭇잎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를 클릭한 후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레디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베벨 앤 엠보스 스타일을 클릭하여 스타일은 엠보스, 딥스는 200%, 사이즈는 2픽셀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트 나뭇잎 2 레이어를 선택하고 럭 트랜스퍼런트 픽셀을 클릭한 다음 전경색을 40, 0, 100, 0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딜리트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바다 거북점 JPG 파일을 불러와서 펜 툴로 바다 거북의 외곽선을 따내고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누른 다음 선택 영역이 표시되면 복사하여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다 거북으로 변경하고 하트 나뭇잎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Flip Horizontal을 적용하여 좌우 방향을 바꾸고 적절한 위치로 배치합니다. 바다 거북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에서 Outcloud을 클릭하고 Blend 모드는 Normal, Opacity는 50%, Color는 흰색으로 사이즈를 40픽셀로 설정합니다. Type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며 해당되는 글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로 체크하고 이어서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사이즈를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아래 부분에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 등을 설정하여 글을 입력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비번호를 파일 이름으로 입력하시고 PC 응시자와 매킨토시 응시자에 각각 해당되는 파일 포맷 형식을 선택하여 저장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의 크기는 A4, 종이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22, 위와 아래는 25.5로 입력하고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 툴로 이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조절 팔레트를 참고하여 상하 좌우 양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이제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부분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여 재단선 툴을 클릭한 다음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에 5mm의 선을 그리고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도 선을 그려줍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과 아래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1을 불러와서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조절 팔레트에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하고 고해상도로 체크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서체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하여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재단선 끝선에 배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비번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01.jpg와 01.p65를 제출했으면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p65를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한 다음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8절 캔트지에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였으면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페이싱 페이지의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탑과 바텀은 25.5, 레프트와 라이트는 22로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패널을 참고하여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줌 툴로 왼쪽 위 영역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경계에 이렇게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경계에도 선을 그려주시고요. 재단선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도 각각 배치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01을 불러온 후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하고 컨트롤 패널에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이미지 왼쪽 아래에 글꼴은 더듬,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한 후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비번호로 저장하세요. 01.jpg와 01.indd를 제출하였다면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한 다음 프린트된 용지를 8절 캔트지에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